안녕하세요, 유기수입니다. 오늘은 입양하세요에서 댓글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집을 다시 팔아보자는 댓글이 있었어요.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자, 일단은 제가 가장 아끼는 백만장자 저택 앞에 나와 있고요. 지금 돈은 보기 편하게 딱 5만원에 맞춰놨습니다. 자, 그러면 로벅스 집을 제외하고 전부 다 팔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판 돈으로 에그를 사서 유니콘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은 작은 집 96달러네요. 알뜰히 챙겨주고요. 좋아. 자, 다음은 피자집 200달러야? 판매! 돈이 올라간다! 5만 300원 됐고요. 자, 패밀리하우스는 195원. 뭐야? 피자가 왜 또 있어? 자, 그러면 남은 집도 빠르게 한번 팔아보도록 할게요. 이야! 돈이 올라간다! 오늘 부자 될 수 있겠는데? 유니콘 한번 뽑아보자! 자, 성은 599원. 해적집은 640원이고요. 마이샵 하우스는 700원. 쿠키집은 740원이네요. 자, 대저택은 777원. 퓨처리 스테이크하우스는 1000원이고요. 계속 올라가죠. 드래곤 캐슬은 1200원. 다음 파티하우스는 1430원이고요. 엄청 넓은 할리우드 집은 1800원이네요. 거의 다 팔았다. 2759원. 자, 마지막 럭셔리 아파트는 3200원. 생각보다 비싼데? 돈이 계속 올라간다. 아니, 애기가 몇 개야? 자, 드디어 집을 전부 다 팔아줬고요. 처음이랑 비교를 해보면 17,000원 정도 벌었네요. 자, 그러면 요걸 레그를 사서 유니콘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뽑겠다. 출발. 오늘은 어떤 에그로 할까? 일반 에그가 하나에 600원이니까 30개 정도를 할 수 있겠네요. 설마 30개면 유니콘 나오겠지? 짜잔! 유니콘 나올 때까지 뽑아보고 남은 건 구독자분들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초보분들이나. 첫 번째 에그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호잇! 자, 과연 몇 개 만에 유니콘이 등장할지? 저 꼬강아지다! 쟤나 많이 남아야 이벤트를 하는데. 두 번째는 과연. 뭐야? 봤는데 그냥 에그야. 아니, 버그다. 세 번째 에그 열어줬고요. 뭐지? 너구리다. 자, 네 번째는 과연. 으악, 눈부셔. 자, 다음은 뿅. 또 레드판다야. 자, 이번에는 사막요 나왔고요. 간다. 뭐야? 제 유니콘이다! 야, 처음 뽑아봐! 아니. 자, 가방을 열어보면은 뽑은 그대로 덮고요. 일반 앵 7개만에 뽑았네요. 예! 자, 오늘은 입양해서 집을 팔아서 앵을 열어봤는데요. 다행히 유니콘이 빨리 나와준 것 같습니다. 남은 거는 이벤트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 참여나 아이디어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